2008년 과감한 연기 변신으로 화제를 모은 성유리 씨.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만큼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상큼 발랄한 성유리 씨와의 데이트 함께 하시죠.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정원에서 오늘의 주인공 성유리 씨를 만났는데요. 역시 꽃보다 아름답죠. 아, 오늘 주름이 좀 생겨왔고요. 주름 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렇죠. 항상 내복을 아래위로 네 개씩 입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입으니까 너무 추워요. 평소에 내복 입어요? 그럼요, 내복 네 개. 어떤 색? 핑크? 이렇게 예쁜 성유리 씨도 겨울엔 내복이 필수겠죠? 하지만 동장군도 물리친다는 성유리 씨의 미소 한 방에 제 마음은 살살 녹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정말 행복했는데요. 야외에서 진행된 촬영에 유리 씨는 여전히 추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추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욕만 아저씨. 얘가요. 빵가. 성유리 씨의 촬영 사진 촬영은 쉬는 시간에도 계속됐는데요. 얼굴도 마음도 착한 유리 공주님. 정말 다정해 보이죠? 스태프들과 단체 셀카에 도전해 보이는데요. 역시 얼짱각도의 달인입니다. 성유리 씨, 이번엔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쓱싹쓱싹 재밌어 보이죠? 아, 자세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일단 보시면 좀 비싸요, 근데. 7만 원? 유리표 도배 단돈 7만 원에 모십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섹션의 공식 꽃미남 왕배입니다. 아. 성유리 씨의 미모는 2008년에도 계속 쭉 이어집니다. 일단 나이를 올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요? 예. 만으로 26? 아, 진짜요? 만으로도 해도 저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누나? 아, 농담이고요. 유리 씨, 그래도 제 사랑 받아주실 거죠?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역할만 맡으셨는데 요번에 확 달라지셨어요. 요즘 성유리 씨의 연기 변신이 화제입니다. 액션은 물론 코믹한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렵게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도움을 줬던 뭐 연예인분들 혹시 있으세요? 닮고 싶은 분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동네 아저씨들 있잖아요. 약수터에 계시는 그런 그쵸, 아저씨들 그쵸. 보니까 인옥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유리 씨의 실감나는 남장 연기는 바로 이분들 덕분이겠죠? 드라마상에서 액션씬이 상당히 많아요. 액션씬이 많은데 네. 평소에 액션 연습은 얼마나 하세요? 한 달 반 동안 액션 연습 그래서 평일에는 5시간, 예. 주말에는 8시간씩 운동했어요. 진짜요? 네. 정두훈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와, 싸울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같이 연습했던 연기자분들이 제 입에서 A씨, 예. I씨 막 이런 게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판무파탈에 아주 섹시한 모습 보여주셨는데 털털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요정 시절에 저를 잊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변신을 좀 해보려고. 이야, 그게 잘 우러나오던가요?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요정 피오즈 역시 녹슬진 않았죠? 와, 진짜 되게 예쁘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세요. 에이, 누나! 받아주세요! 성유리 씨, 다음에는 제 사랑을 꼭 받아주세요. 네, 성유리 씨 활기찬 모습.